아이고, 그렇구나. 아이고, 저는 고등학교 때, 그러니까, 야, 엄청나구나. 아니, 근데 뭐 벌써 칠남선에는 벌써 올라왔나 봐요? 그 공지가. 아, 칠남선에는, 아, 육남선, 육남선. 1km 앞 7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. 아니 그 박초론 장로님이 육남선에 얘기했어요? 오남선 아니요? 육남선. 나이를 모르니까. 시속 70km. 아니 같은 구독방이 없어요? 500m 앞 7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. 하고.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. 좀 뭐라고 해야지? 그 교회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 모임이 사람 어에 다 똑같잖아. 똑같은데 어떻게 보면 교회가 또 신앙이라는 게 있어서 그 안 보이는 또 그런 바운더리가 있잖아요, 그죠? 우리 뭐 저기. 아니에요. 지금 경기도 광주시로 넘어왔어요. 태전. 네. 아, 네. 아유, 제가 가서 뭐 그렇죠.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? 그래서 인사도 하고 그렇게 가끔가다 한 번씩 김치 좀 하나 좀 갖다 달라고 해서 김치 아까 김치 하나 샘플 하나 한 박스 갖다 드리고 아니 그 아 제가 고기 모임 이런 걸 하다 보니까. 이게 그 여러 가지 관련된 식자재 관련된 분들이 많이 찾아오잖아요. 팔아달라고. 그래서 김치가 여기 태전동에 아, 뭐 공장이 대한민국에 그 김치 공장이 많잖아요. 뭐 대전에도 대화동 가면 여러 개 있더만. 예, 그래서 자꾸 영업을 해달라고 하더라고 자기네가. 그러니까 뭐 우리 거래처. 아니 뭐 그 카톡방에다 올려놨더니 샘플로 좀 갖다 달라고. 이게 보니까 요즘은 그 제주 중국 가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베트남 이런 김치 있잖아요. 구간 단속 끝났다. 대파 김치인가 막 종류가 엄청 많더라고. 근데 그거를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서 그걸 하더라고요. 양념 같은 거 이런 걸 다 한국 걸 쓰는 데도 있고 제조만 거기서 하고. 그러니까 이제 맛이 한국 입맛이 또 맞는 게 많고 옛날에는 싸게 들어와 갖고 문제가 있었잖아요. 싼 게 막 톱밥 같은 거 넣고 막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막 후려치니까 아니야 못 맞추지 당연히.